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죠. 젤리드시고요. 저는 그냥 노래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엿드시고 누룩드시고 젤리드시고 그냥 마음껏 말씀하세요.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 남김없이 보여줄게요. 눈물이 넘치지 말아요. 주지 마세요. 힘들을 사랑합니다. 다음번에 일수일수 일로일로 조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 거에 있습니다. 꽃피고 사랑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봤어요. 너무 좋아요. 예, 오랜만에 밖에서 공연을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노래로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저도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목을 푸는 겸 예, 잔잔한 노래 몇 곡 하고, 그리고 우리 매화 삼촌이 그러셨어요. 노래는 모션이라고 이번에 선글라스 끼고 불러볼 건데 괜찮겠어요? 어울리나요?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소일소 일로일로 아니요, 그냥 제 거 애창곡에 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 전자동 단장님께서 제 음향은 처음 봐주시는 거라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저보다 저같이 젊은 애들은 괜찮은데 저희 아버님 뻘이시라서 살짝 느리신 감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예, 잠시만요. 아, 저희가 그 아직 한국어가 서투르셔가지고 제가 잠시만.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못 따라
없잖아. 앞쪽으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보시는 분, 앞에서 보는 게 좀 부담되세요. 저기 또 사계자님이 계시네요. 얼굴만 봐도 참 잘생기셨어. 어쩜 저렇게 남자답게 생기셨는지 정말 남자가 봐도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부긴 다. 마이크대를 보면은 제가 살짝 겁먹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디지 연산 어디더라 하여튼 연산 하여튼 축제를 갔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딱 연산 대추 알밤 축제였을 거예요. 진짜 사람 완전 없었을 때 연꽃 축제도 있고 알밤 축제 갔어요. 저희가 알밤 축제를 알밤 축제를 가가지고 마이크대만 보면 말이 떨리네. 버벅거려. 이것만 보면 왜냐면은 제가 마이크를 딱 뺐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뭔가 눈앞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뭔가 팍 퍼지더라고요. 보니까 제 이빨이 다 깨졌습니다. 아이고 설아설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여예요. 부여. 맞다 부여
알밤 축제. 아유 감사합니다. 저보다 역시 제가 머리가 안 좋습니다. 부여 알밤 축제에서 이빨이 깨졌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무서워합니다. 자, 설아설아님이랑 그 옛날에 그 유튜브 찍어주시는 서울맨님, 제가 옛날에 거의 3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푸른극장에서 처음으로 제 유튜브 찍어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때 설아설아님이 저한테 그 허야 그 뭐지? 여기 장구에다 다는 것도 해주시고 플랜카드 그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아로니아 과자 그리고 노니 과자 정말 짭짤하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에 아르미 누나가 붙어있던 노니 과자 아니 아로니아 과자 그리고 이제 가을이 품마님이 붙어있는 노니 과자 헷갈린 노니 과자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짭짤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다. 애기들 어린이 가식으로 정말 좋고 TV 보다가 심심하면 지릴 때쯤 먹는 노니 과자 아로니 과자 그리고 맥주 한주 소주 한주로 딱 적당한 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여기 있는 거는 아르미 누나. 아이고 용돈 이렇게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선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저는 항상 설아설아님만 보면 과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아 그거는 이따가 가고요. 네, 애말 아니고 그 아니 애창곡에서 그 요즘 아까 그 전자동 단장님께서 아까 소크라테스 테스형 테스형이란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엄마랑 같이 차에서 그 노래를 엄마가 저한테 선전을 하더라고요. 테스형이 뭐야 하고서 넘어갔는데. 군사나마를 부르신 철이 가수님 있으시죠? 그분이 유튜브에서 그 낭만 콘서트 7080 그거를 하셔가지고 테스형을 부르셨는데 그 노래 한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도록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뭔가 단장님 목소리도 뭔가 저음 부분에서 살짝 그 철이 가수님 느낌이 나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생긴 거랑 다르세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김에 군사나마 철이 가수님의 군사나 한 곡 부르고 이어서 거기 맨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하트하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두 곡을 이어서 부를 건데 괜찮을까요? 네, 박수만 해주시면은 제가 못하는 것도 막 잘하는 줄 알고 막 흥분해가지고 들떠서 잘하니까 박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2019년, 아 2020년 이렇게 넘어갔지만 2020년 말이 꼬이네. 오랜만에 하니까 2020년에는 코로나가 끝나 2021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분위기 괜찮았어요? 네. 잘해요? 너무 잘해요. 마음에 들으세요? 네. 야,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제 애창곡에 들어있는 두 바퀴 사, 아이고 삼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받으면 제가 장군에서 점프 한 번 들고 두 번 뛰어야 돼요. 아이고 이모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모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모를 위해서 두 바퀴랑 뿐이고 이모 이름 넣어드릴게. 성함 어떻게 되시죠? 안 되겠다. 한 명만 부르면 저기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모. 그리고 제 뒤에서 장구 쳐주시는 이모님들, 삼촌분들 너무 힘드시면 좀 쉬셔도 돼요. 괜히 난 때문에 너무 부담하지 마세요. 괜히 오늘 밤 봉사하세요. 인생 보셔야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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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년 전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노래, 어머님의 마음
노래 가사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다음번에 나오실 분은 아름이 품바님이신데, 아름이 품바님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버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 곡으로 지푸라기라는 곡 있잖아요. 제 애창곡에 있습니다. 지푸라기 가난다를 봐봐서 아자 거의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는 곡 한번 신나게 올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이 품바님 준비되셨나요? 아 진작에 하셨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끌어가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신나게 한번 올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허야였고요. 내일 한번 더 올려드리고 내일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야품마였고요. 내일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아름이 누나 소개하는 게 제일 부담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선배님을 어떻게 소개시켜드릴 수가 있는지 나이는 23살밖에 안 되는데 경력은 16년이나 된다고 하십니다. 야, 요즘에는 23살 되면 안 믿어. 그쵸? 요즘 안 믿어. 그쵸, 그쵸? 혹시 사갔나 봐 내가. 그럼 27살까요? 어? 아름이 누나 정말 이쁘고 마음씨 착하시고 그리고 노래 잘하시고 특히 장구를 엄청 잘 치시고 북장을 치시고 저 이거 고쟁도 잘 치시고 가위 잘 치시고 깽가리 잘 치시고 그냥 만능 악기세요. 종합병원이 있다면은 여기 종합악기가 나오십니다. 네, 아름이 품마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허야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